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유린입니다. 이거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고요. 버그가 있어요. 엄청난 지금까지 했던 거랑 비교가 안 되는 버그가 하나 있습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무료 원숭이가 많아요. 왜냐면은 100라운드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쓴 게 워낙 많아요. 저 제가 왜 무료 원숭이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.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101라운드로 시작이었나? 100라운드가 끝나면은 무료 원숭이 주는 걸 보여줍니다. 자,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 보고도 눈치채신 분 있으실 거예요. 과거 세이브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합니다. 누르면 또 줍니다. 이거를 무한정 반복할 수 있는 버그가 지금 있어요. 제가 직접 발견한 건 아니고요. 이거 이제 해외 스트리머 분께서 올리신 거를 봤는데, 우리나라에서는 풍타딜 업로드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, 저 말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라고. 이게 100라운드 저장입니다. 100라운드, 101라운드 저장이 아니라 100라운드에서 끝나고 저장하신 분들은 무료 원숭이를 무한정 얻을 수 있습니다. 이게 무한정 쌓이는, 와, 나 근데 원래 많구나. 애초에 저는 무료 원숭이를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어서 크게 상관없긴 한데, 와 근데 진짜 미쳤다. 뭐 이런 버그가 있습니다. 잘 활용하는 거 같나? 곧 고쳐질 버그이기 때문에 한번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뭐 침스 공략가 쓰는 의미가 없잖아요. 뭐 일일 도전을 한다든가. 혹시 이제 패치가 되고 나서 세이브 데이터를 날리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.